네, 이번 주 3위는 안녕 내 사랑 박남정, 2위는 한바탕 웃음으로 이선희. 이번 주 제 1곡입니다. 네, 얄미운 사람 김지혜. 어서 오십시오 김지혜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드디어 골든컵을. 네, 올 들어서 처음으로 5주 연속 1위를 한 곡은 김지혜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1위 희망사항 변진섭. 네, 변진섭 씨. 자, 보신 것처럼 지난번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노래죠. 변진섭의 희망사항입니다. 네, 3월 첫째 주부터 4월 첫째 주까지 5주 동안 1위를 한 곡입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웃을 때 먹젓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안 한 여자,
씨의 경우를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가요계에 데뷔한 지 3개월 만에 가요 탑텐 1위에 올라서 큰 화제가 됐던 곡입니다. 김윤의 노래입니다. 사랑일 뿐이야. 자, 계속되는 노래 골든컵을 받은 4주 만에 또 새 노래로 1위에 올라서 두 곡의 골든컵을 받은 기록을 세운 김윤의 노래입니다. 이병열차 안에서. 어색해진 짧은 햇빛촌의 유리창엔 비. 6월 첫째 주부터 7월 둘째 주까지 2위 자리를 지킨 곡입니다. 낮부터 내린 비는 이정명 유리창.
90년도에 골든컵을 수상한 또 하나의 영광의 얼굴입니다.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 올해 마지막 골든컵을 받은 노래로 ABU 가요제 입상 이후 급상승한 곡입니다. 지새운 밤에
계속해서 태진의 노래입니다.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지난주까지 4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곡입니다. 너랑 나랑 둘이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른 날에는 그대여 이렇게 무화과는 익어가는 날에도 너랑 나랑 둘이서 무화과 그늘 에서 먼저 지난 날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누구 사랑하고 있을까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누구 사랑하고 있을까 김지혜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올 연말 아름다운 노래말 상도 수상한 곡이죠.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서 계속 골든컵을 수상한 곡입니다. 신승훈 노래 제목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탁자 위에 놓인 너의 사진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주네 내가 아는 사랑은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나는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난 그대를 생각하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여 바라봐봐봐 바라봐봐봐봐 바바바바바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나는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쩡한 내 모습이 또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흩어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초여름서부터 불붙기 시작한 노사연의 열기 한겨울에도 식을 줄 모릅니다. 90일 가요 탑10에서 네 번째로 골든컵을 수상한 곡 만남
그것은 우리의 발에 이어서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히 되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노사연 만남 금년의 골든컵 중에 하나 초겨울의 싸늘한 바람과 함께 골든컵을 거머쥔 신인 돌풍이 있었습니다 이름 이범학 노래 제목 이별 아닌 이별 이제 떠나가는 그대 모습 뒤로 아직도 못다한 나만의 미련으로
자, 연속 4주 1위에 오른 김정수 씨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골든컵을 받아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하루 조금 전에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어요.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15분 정도 전에 도착했어요. 그랬습니까? 예. 김포공항에 미국 공연을 마치고 도착하자마자 저희 KBS 가요탑10 스튜디오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공연 성과는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한 그래요? 만 명 정도가 오셔가지고요. 네. 굉장히 재밌는 공연을 마쳤어요. 그래요. 예. 우리 가요탑10을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달려와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떻습니까? 5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방송 안 하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5주 연속 상을 받게 되니까 이게 2집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게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에요? 연습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요. 다음에 2집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것 이상으로 네. 좀 새로운 모습 보여주는 게 저희 제일 큰 목적이에요. 네. 가요 탑10을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에서 한동안 서태지와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환상 속의 그대 1위 곡을 청해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약속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2년 12월 23일 연말 특집 생방송 가요 탑10 올 1월 처음으로 골든컵을 수상한 신승훈 씨의 노래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그 막을 열겠습니다. 사랑해서 난 그때 너무만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슬픈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내 곁에 있어 달라는 말 하지 않았지 하지만 떠날 필요 없죠
어제는 사랑해 오늘은 이별해 미소진 내 얼굴로 울고 있었지 하지만 나 이렇게 슬프게
지금까지 널 사랑하며 흘린 내 눈물만큼 너와의 거리를 느끼고 너의 두 모든 마음을 가리에 아직도 어린 나를 알고 이토록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된 건 어머니 사랑해 버려진 세월의 슬픔을 아는지 우후 알 수 없는 너를 하룻밤 문다는 너를 언제고 다시는 찾지 않으리 나만의 기대도 한겨울 바람 같은 내 맘도 모두 다 하룻밤의 꿈보다 짧은 꿈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판단은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어허허.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단수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번은 건졌잖소 우리네 헛짓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 나를 모르는데 난 둘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어허허.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치 맞는 장사단수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번은 건졌잖소 우리네 헛짓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
12월 넷째 주 생방송 알타텐 금주의 1위 곡입니다. 015B 신인류의 사랑. 맘에 안 드는 그녀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내가 전화하는 그녀는 나를 피하려 하고 이 거리엔 괜찮은 사람 많은데 소개를 받으러 나간 자리에 별로 예쁘지 않은 그녀 괜히 콧대만 세고 이 거리에서 본 괜찮은 여자에게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면 항상 제일 못생긴 친구가 배방을 넣지 야야야야 나도 이제 다른 친구처럼
3년이 지나서 빛을 본 그러한 노래지요. 93년 한국 노랫말 대상도 함께 수상을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골든컵 수상곡 김수희 씨가 부릅니다. 애모. 만남이었을 거야. 처음부터
한곡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 득표 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1275표. 자, 김건모군의 핑계. 과연 골든컵을 수상할 수 있을 것인가? 네, 1618표. 김건모 핑계. 골든컵 수상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김건모 씨 어디 계세요? 자, 받으시고요. 아, 잠깐만요. 보이십니까? 위에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게 골든컵입니다. 받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 지난해에 네. 첫인상이라는 곡으로 마지막 골든컵을 수상했었죠. 네. 근데 올해 벌써 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골든컵을 수상했습니다. 아, 한 말씀 하셔야죠. 오신 분들과 팬 여러분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김건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3월 셋째 주에 골든컵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골든컵 수상곡을 들어볼 텐데요. 아, 잠깐만요. 내일 저녁 7시에는 연예가 중계가 방송이 됩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이문세 씨의 콘서트, 또 대종상 후보에 오른 남녀 배우들 8명을 만나볼 수가 있고 손지창 군이 출연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자 새로운 1위가 탄생하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 가요 탑10 1위! 1위! 자, 김민교 마지막 승부! 김민교! 골든컵 수상입니다. 네, 수녀님께서 골든컵을 전달해 주셨고, 자, 꽃다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가운데로 오시죠. 가운데로. 아, 축하합니다. 자, 꽃다발 받으세요. 꽃다발 받으세요. 자, 김민교 씨. 감사합니다. 예,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어요. 여러분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콘서트도 연대면서요? 네, 저기 내일 모레부터. 내일 모레부터. 청도가 영광으로 해서. 예,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4월 셋째 주 생방송의 탑10.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가 골든컵을 수상했습니다. 경사가 있는 날이었죠. 내일 저녁 7시에도 KBS 텔레비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연예가의 다양한 화제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연예가 중계 김병찬 씨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위 곡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4주 연속 정상에 올랐고 이번 주에 골든컵을 거머쥐겠다고 나선 주인공들이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입니다.
먼저 오늘 골든컵에 도전하는 투투의 1과 2분의 1부터 듣습니다.
잊어버린 난 그냥 너의 슬픈 눈을 보면서 차가운 한마디 울지마. 하지만 이제 나도 그때처럼 비가 내리면 눈물을 흘리고 있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네가 내 곁에 없다는 이유로 난 비와 함께 울고 있었던 거야. 그 후로 오랫동안 비가 왔어. 내리는 비만큼 나도 울었어. 하지만 더 견딜 수가 없는 건 어디선가 너도 나처럼 울고 있다는 생각에 하늘이여 나를 도와줘. 그렇게 울고 있지 말고 내림이 있는 곳 너는 쉽게 알 수 있잖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우연히 지라도 너를 믿을게. 너의 계속해서 오늘 골든컵에 도전합니다. 룰라의 비밀은 없어. 알고 있지 사랑한단 말은
Baby, check this out. Check it out. Go, go, go. 천사를 찾아 헤매이기 잃어버린 내 모습을 찾아 나 이제 알아.
생방송 가요 탑텐 4주 연속 1위를 노립니다. 드릴러 춤의 대명사 노이즈 상상 속의 너. 지금 나와 같은 생각으로 나의 모습들을 가끔씩 돌아보는지 이런
앞으로 나오세요. 네. RF의 이별공신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1위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황미경 씨. 네. 5주 연속 정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갖고 싶으시죠? 아, 가는 사람 잡지 않고요. 네. 죽은 거 제가 사양하지 않거든요. 제 철학이고요. 그래서 골든컵 예. 주신다면 네. 정말 영광스럽게 받겠습니다. 아, 정말 욕심이 납니다. 네. 네. RF도 한번 이번 주에 기대를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 네. 선배 가수 박미경 네. 그래요? 5주 하셔야 돼요. 자, 1위 곡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박미경 씨의 이별 경고가 이번 주에 골든컵을 차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REF의 이별공신 새로운 1위 자리를 점령을 할 것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신투팬들 여러분의 투표수! 자, 1050표 넘었고요.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두 표정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과연 1092표가 어디로 갈까요? 빨리 나오세요. 1622 박미경 2부의 경고. 네, 골든컵을 하는 시간입니다. 축하해요, 박미경 씨. 와, 박미경 씨. 저도 마음 조마조마했던 것이 지난번에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4주 연속에서 5주째 고배를 마셨었잖아요. 이번 주에 좀 떨렸죠? 아, 많이 떨렸고요. 네. 정말 제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해주셨는데 네. 참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미경 씨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저기 있어 내 가슴 속은 갑갑해졌어 내 삶을 막은 것은 나의 내일에 대한 두려워 반복됐던 이야기 날 속에 버려진 네 자신을 뿐 나는 없었어 그리고 또 내일조차 없었어 내게 점점 더 크게 더해갔던 일상으로 탓하던 분노가 내 증오가 됐어 진실들은 사라졌어 저 끝에서 You must come home. 거칠은 인생 속에 You must come home. 나를 완성하겠어. 다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고 다시 부모의 제압이 시작됐지. 내 사랑이 전혀 없는 것. 내 힘겨운 눈물이 말라버렸지. 무모한 거품은 날리고 눈물 흘러가 기다리고 있어 그대 이젠 그만 됐어 나는 하늘을 날고 싶었어 아직 우린 젊기에 사랑 내놔가 느끼게 자 이제 기차가
있어 나에게 지난 것처럼 나를 내게 주려고 난 열지 않아서 내 마음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넌 있어준 거야 나의 방황의 끝 하지만 넌 서러워하지 마 우리만의 축복은 어떤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서 얼마나 더 초라해질 뿐인지 방송 가요 톱10 이번 주로 5주 연속 정상 골든컵에 도전하는 김정민 씨의 노래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만약에 김정민 씨가 이번에 골든컵을 수상하면은요, 참 의미가 있어요. 96년도 처음으로 타는 그 골든컵의 수상자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너무 행복하죠. 좀 떨리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빨간 구두를 특별히 신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에요. 예. 그냥 한번 신어봤어요. 뭔가 뭐 행운이 올 것 같다 뭐 이런 예감. 예? 행운이 올 것 같다는 무슨 예감 같은 게 있어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동안 검은 고양이 네로와 만나다가 이제 고 김성재 씨의 말하자면과 맞붙게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무튼. 알아볼까요? 네. 알아볼까요? 자. 정상에 오른 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첫째 생방송 알타 팬 과연 김정민 씨의 슬픈 언약식이 5주 연속 정상 골든컵을 수상할 수 있을까? 김성재의 말하자면 동시에 1500표 넘었고요.
1600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넘었습니다. 14, 15, 16. 과연 2월 첫째 주 생방송 가요 탑텐. 네, 김정민의 신들어가신 청출자 20표 골든컵 수상의 영예를 안는 순간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민씨. 아, 처음에 이 슬픈 언약식이라는 노래를 곡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었어요? 글쎄 곡하고 가사하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저희 마음속에 꽉 들어왔었습니다. 예, 이제 그야말로 가요계의 정상 네. 명색이 정상에 섰습니다. 네. 팬 여러분께 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2월 첫째 생방송 아이터텐에서 골든컵 수상의 영예를 아는 김정민 씨의 노래를 앵콜송으로 청해드리면서 저는 2월 둘째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누나 세상을 살다 보면
식사 두 번 했더니 왜 그렇게 헷갈리던지 같은 편지 적어 보냈지 며칠 후에 날 변하게 떨어졌어 턱과 속에 이름 틀렸었나 봐 지금
싶던 삶이란 이게 아닌 것. 아마도 운명이 나를 잘 몰랐기에 우리의 인연을 엇갈리게 했나 봐. 이 세상에서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두렵기도 해. 슬픈 내 눈빛 이해 하겠니. 이것만 기억해줘.
사랑했나요 그것만이라도
KBS.